양 팀의 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2022 K3리그 23라운드 청주FC와 강릉시민축구단의 경기 청주 종합운동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라인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골키퍼 황재훈, 김대협, 강영종, 이정택, 얀, 이풍범, 권승철, 한승욱, 손민우, 김재영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드리겠습니다. 강릉시민축구단의 라인업입니다. 황한중 골키퍼, 지병우, 양기훈, 박선주, 이병우, 유호성, 이도겸, 차승현, 백승우, 주니어, 최남준 선수의 순간이죠. 그렇습니다.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경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하얀색 유니폼의 강릉시민축구단, 화면 왼쪽에 남색 유니폼의 청주FC가 위치해 있습니다. 살짝 접고 황재훈. 자, 간만에 오버래핑이죠. 오우, 지금은 이풍범. 아, 통과됩니다. 이풍범이죠. 왼발로. 오! 멀리 벗어났습니다. 이풍범. 아, 최상현 감독이 이풍범의 폼이 좋다고 기대해보라는 말을 사전에 넘겼는데, 아, 이풍범 선수의 첫 번째 왼발 슈팅은 조금은 멀리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수비 다리 사이로 이 나가는 드리블, 강릉시민축구단이 현재 10위, 28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청주FC가 한 점 차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쫓기는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을 수밖에 없어요. 자, 올라왔어요! 들어왔어요! 권승철! 최상현 감독이 오늘의 키플레이어로 뽑은 권승철이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자, 권승철 선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나타나서 바로 득점을 뽑아냅니다. 권승철 선수 오늘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골냄새를 제대로 맡고 박스 안쪽으로 잘라들어가는 움직임, 그리고 완벽한 마무리까지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세레머니를 해주고 있는데요. 아, 지금 청주의 박승열 선수의 유니폼을, 네, 캡틴이죠. 박승열 선수가 지금 오늘 빠져있는데 박승열 선수의 유니폼을 들고 있었습니다. 네, 박승열 선수가 저희가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부상으로 명단에서 제외가 된 것 같은데, 아, 또 팀 동료를 생각해주는 셀레브레이션 보기 좋고요. 아, 완벽하게 잘라 들어오면서 잘 돌려놨습니다. 그 이전에 오른쪽으로 갔던 그 킬패스, 킬패스가 너무나 좋았고요. 완벽한 크로스로 선제골을 꼽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권승철. 네, 결국엔 또 이제 다이렉트 패스를 통해서 뒷공간을 허물었고 그 파생된 장면에서 득점까지 나왔기 때문에 청주FC의 오늘 경기 플랜 자체가 잘 들어가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살려냅니다. 끝까지 달려 살려냈습니다. 뒤쪽에 박선주 왼발 크로스. 자, 이거 있어요. 반대편 가운데 세컨볼 그대로 진행됩니다. 아, 지금은 넘어졌습니다만 주심은 반칙을 선언하지 않았고요. 자, 이번엔 뒷공간 다시 한번 청주가, 네, 여기서 옵사이드가 선언이 됩니다. 방금 이 박선주의 왼발 크로스가 좀 멀지 않나 싶었거든요. 네, 지금은 박선주 선수가 여유있게 크로스를 올릴 수 있었어요. 수비가 빠르게 접근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또 반대편에서 살려내면서 주니오까지 전달이 됐는데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쉐도는 차승현을 제대로 받는 상대로 왼쪽 오른쪽 크게 스윙 작업을 하면서 반대편 맞습니다. 찾고 있어요. 최남준. 최남준 박사지 오른발 막아냅니다. 신맨. 강릉의 공격 작업이 날카로운데요. 지금도 오른쪽 측면에서 왼쪽으로 한 번에 넘긴 이후에 1대1 시도했던 최남준의 오른발 슈팅까지. 최남준 역시 자신이 왜 감독의 픽인지 보여줍니다. 최남준 선수 오늘 왼쪽에서 많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방금 오른발 슈팅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유감없이 드러냈습니다. 두 손을 들었고요. 왼발로 돌아 들어갑니다. 높게 붙였죠. 벗어났어요. 이렇게 높은 궤적의 크로스를 통해서 동료의 머리를 겨냥할 때 강릉시민은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오늘 경기에서도 코너킥 계속해서 높게 시도하고 있는데 지금도 슈팅까지 한번 만들어냈습니다. 지금은 날카로웠습니다. 이병욱 선수. 이병욱 선수 역시 이번 여름에 넘어온 선수인데, 이병욱 선수도 계속해서 경기에 들어올 때마다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경기 득점에 이어서 또 두 경기 연속골을 한번 노려봤습니다. 막판도 또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고요. 오른쪽 짧게 줍니다. 한 번에. 네. 방금은 골이 들어갈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이 조원희 선수의 자책골이 연상될 정도로 저도 방금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이게 들어갔으면은 완전 원더골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정말 빠른 반응을 통해서 머리를 잘 끊어냈습니다. 이정 준비합니다. 자, 이번엔 어떤 코너킥 보여줄지. 왼발로 다시 한번 돌아 들어갔네요. 역시 높아요. 헤더. 다시 세컨볼. 세컨볼. 마지막에 걷어냈습니다. 와, 방금은 골문 앞에 선수가 서 있었고요. 다시 한번 보시죠. 이번에도 돌아 들어갔거든요. 네. 신민의 펀칭.
세컨볼. 세컨볼 집중력 양팀 선수들 끝까지 발휘했는데 역시나 양기훈 선수였군요. 양기훈 선수가 수비수긴 합니다만 이런 한 방이 있기 때문에 또 기대감을 걸어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은 슈팅 과정에서 반칙을 받습니다. 자 지금은 공격 숫자가 많은데 왼쪽 백승호 반대편 백승호. 오, 정확해요. 반대편 박스 안쪽 주니어 준유가 공을 잡았습니다. 박스 안쪽으로 여기서 좋죠? 왼발 슈팅! 아하! 수비 맞고 굴... 왼쪽 오른쪽 측면으로 계속해서 빠져 움직이면서 이 장면이었죠. 네. 준유가 볼을 잡아내고 여기서 슈팅을 시도했어야 되는데 슈팅을 시도했지만 이 한승우 선수의 발에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최남준 선수 역시나 또 많이 카메라에 잡히고는 있습니다만 이훈 그리고 추가 시간 2분이 주어졌습니다. 적당한 시간이네요. 네. 그리고 올라와요. 오호! 반대편 공 살려냈습니다. 오른쪽 최남준. 최남준 공을 빼 선수에게 연결되기 이전에 왼쪽에서 올라왔던 이 크로스가 아 정말 일품이었거든요. 아하 주니오가 안타깝게도 반응을 해내지 못하면서 이 공이 그대로 스쳐 지나간 박선주의 왼발. 왼발로 한 번에 파칭 세컨볼 있어요. 세컨볼 있어요. 어허 깔끔하게 걷어냈습니다. 준비해봤습니다. 뒤쪽으로 권승철. 자 이번엔 청주가 전반전 막 마지막 공격 찬스를 노리는데요. 여기서 반칙. 네 그리고 주심의 휘슬과 함께 청주 FC와 강릉 시민의 경기 전반전이 1-0으로 마쳤습니다. 청주 FC가 권승철 선수의 선제골로 리드를 가지고 있고요. 네 원샷 공기. 이제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남색 유니폼의 청주 FC, 화면 왼쪽에 흰색 유니폼의 강릉 시민축구단이 위치해 있습니다. 네 경기 킥 라고 댓글을 써주셨는데요. 아직 시간 충분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뒷공간 한 번에 파고들면 승산이 있죠. 최남준 한 번에 오! 네 지금은 또 한 번에 교체 투입돼서 들어간 강용석 선수가 직접 골문을 한번 노려봤는데요. 동료들에게 미안하다는 손짓을 보내봤는데 역시나 위협적인 움직임 가져갑니다. 강용석이 지금 들어오자마자 한번 때려봤고요. 와 마지막에 이 변화구를 던지듯이 확 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뒤쪽 앞쪽으로 아, 잘 연결했습니다. 강용석 자 오른쪽 동료 있습니다. 찾았고요. 오른쪽 오른발 슛 들어갔어. 꽂혔습니다. 네 강릉시민 계속해서 두드리다가 결국에는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그리고 후반전에 역할을 해줬어야 했던 두 선수죠. 강용석 그리고 백승우 이 두 선수가 득점을 합작을 했습니다. 와 방금은 진짜 빨려 들어갔거든요. 백승우 아 강용석이 수비를 끌어당겨놓고 빠른 드리블을 통해서 자신에게 수비의 집중을 끌어당겼고 아 수비수들이 백승우를 놓친 사이에 내줬고 백승우는 완벽한 마무리까지 보여줍니다. 와 방금은 정말 대포할 슈팅이 들어갔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공이 들어갈 수 있는 각도가 저 길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길을 파고들었던 백승우의 슈팅. 오늘 경기 후반전이 더 기대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말에 부응이라도 하듯이 스코어는 1-1. 이제는 경기 다 시작이죠. 아, 그 가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손민우가 왼손을 들었습니다. 손민우 짧게. 어, 박태영입니다. 나갔어. 방금은 청주 FC의 약속된 플레이. 와, 깜짝 놀랐습니다. 와, 지금은 손민우 선수가 어떤 사인을 지시하나 했는데 이런 거였고요. 아, 마지막. 와. 집중력이 정말 좋았네요. 이번에 두 손을 들고 왼손을 들었는데요. 왼발로 앞쪽! 오호! 임팩트가 됐지만 방향이 좋지 못했습니다. 아, 지금의 얼리크로스 궤적 자체가 정말 날카로웠고요. 직접 프리킥을 얻어냈던 권승철 선수가 헤더까지 시도를 했는데요. 지금은 또 한번 니어포스트 잘라들어가는 움직임이었는데 이 권승철 선수가 득점 기록할 때도 비슷한 움직임이었는데 이번에는 머리로 또 슈팅까지 가져가 봅니다. 이번에 강릉시민축구단의 반격 오른쪽 차승현. 하지만 청주FC의 이 세트피스 굉장히 위협적이다.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 중앙으로 연결. 오! 방금은 굉장히 센스 있는 움직임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지금 안쪽으로 투입해주는 패스가 정말 모든 수비를 거의 다 속였는데 마지막 순간에 뒷발을 뻗어서 걷어냈습니다. 지금 화면에 잡히는 바로는 강영종 선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요한 수비 하나 건져냈습니다. 이게 백승우한테 갔다면 백승우의 현재 이 날이 바짝 서 있거든요. 네. 이번엔 강릉 시민 이도겸이 준비합니다.
이도겸의 오른발. 이번엔 체크합니다. 다시 다시 세컨볼. 아. 골 빼내왔습니다. 차승현. 차승현의 왼발 높게 떴고요. 앞쪽에서 세컨. 참 날카롭게 날이 서 있어요. 이도겸의 오른발. 그리고 여기서 이 백헤딩을 했는데 굉장히 위협적인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아, 이정택 선수가 전반에도 또 멋진 헤드 하나 보여줬잖아요. 물론 자책골이 될 뻔하긴 했습니다만 안 들어갔다는 게 이 선수의 오늘 운이 좋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후반전에도 이정택 선수 경기 끝까지 함께 하시겠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오른쪽 열렸어요. 오른쪽 열었습니다. 오른쪽에서 문경민. 문경민 접어놓고 반칙 아닙니다. 이 마지막에 템포를 늦춘 것이 지금 수비가 민이 지금 왼발을 잡고 있습니다. 와, 여기서 이 이풍범의 킬패스. 아, 네. 완전히 열어졌는데 역시 지병우가 달려 들어갔네요. 아, 그리고 지금 뒤쪽에서 양기훈 선수가 굉장히 과감하게 발을 집어넣는 선택을 했는데요. 지금의 선택 좋았습니다. 이게 뚫렸다라면은 이 문경민이 1대1 찬스를 맞을 수도 있었거든요. 오른발 한번 접었고요. 뒤쪽으로. 자, 한 번의 기회가. 여기서 나왔어. 와, 방금은 하프 스페이스 제대로 뚫어냈는데 끝까지 이 슈팅까지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침투 패스가 너무 좋았고요. 김지영 선수의 움직임에 이어서 왼발 크로스 그리고 문경민이었군요. 이제는 1분도 채 남지 않은 오늘 경기 양 팀 한 번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 기회를 잡는 팀은 어느 팀이 될지. 열정 아니겠습니까? 도전을 향한 열정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양 팀 선수들 정말 열심히 뛰어졌고요. 이번에 마지막 공격이 될 것 같은데요. 반대편 안전하게.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재밌었던 청주FC와 강릉시민축구단과의 경기 1대1 팽팽한 상황에서 무승부로 막을 내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반전에 청주